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두산중공업, 원익P&E, 대유플러스, 우리산업홀딩스, 드래곤플라이, LG전자, FNF홀딩스, 홈택시스템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일진파워, 한글과 컴퓨터, 대유플러스, LG화학, 한솔케미칼, 에스트래픽, LG전자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현대백화점, 강원랜드, 안트로젠, 원익P&E, 두산중공업, 신풍제약, LG전자 역시 들어있고요. MTN입니다. 인텔리안테크, 카카오뱅크, 두산중공업, LG전자, 원익P&E, 대한전선, 대유플러스,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들의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가 잘 안 됐을 때 투자에서는 또 리스크로 반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광수 기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 볼까요? 네, 원익P&E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특징주에 이름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정책 그리고 전체 글로벌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은 사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익P&E 같은 게 오늘장에서 3%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에 대한 또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원익P&E가 이제 2차 전지 후공정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예. 자회사인 P&E 시스템이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건축 허가를 받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차 면수 5% 이상의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데 2%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신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 비율이 0.5%밖에 안 되고 이미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무 설치 비율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원래 지어진 건물, 그리고 신축 건물 다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이제 지난 달에 발표한 걸로 따르면은 7만 2천 개 수준인데 지금은 2025년까지 50만 개 수준으로 높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제 관련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인프라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가 우리 도로에 많이 또 나오려면 당연히 인프라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이 원익P&E 실적 일부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원익P&E 전체 매출의 2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 전기차 인프라는 국내보다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좋습니다. 뭐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7% 늘어난 36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4억 원을 기록했는데 역시 같은 기간 192%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뭐 최근 또 크게 오르면서 증권가 목표가가 올라왔는데 오늘 이 목표가로 뚫어 이미 넘어가지고 앞으로 다시 리포트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관심인데요. 예, 장중 38,3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역사적 고가를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정말 대단하다. 좀 이런 게 느껴지고 당장 뭐 오늘 내일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전기차 인프라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원익P&E를 포함해서 전기차 인프라 관련 주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익P&E 같은 경우 사실 장 초반에 또 많이 오르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5% 정도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4,200원대 흐름이고요. 앞으로 활약 좀 기대해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현대차 쪽에서도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네. 나왔으니까 더욱더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워낙 잘 아시는 종목이고요. 뭐 사실 고점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을 것 같고 예. 저조차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공모하지 않으셨었나요? 예, 했었죠. 이미 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 나왔고 예. 제가 나와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따상상까지도 못 가고 사실은 좀 네네.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바로 나오셨는데 아니 왜 이런 호재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초반에 나오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야 잘 나왔다 했었는데 잘 나온 게 아니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뭐 새로운 뉴스가 지금 오늘 있었던 예. 건 아니에요. 그런데 꾸준히 지금 호재성 뉴스가 있었고 그것들이 계속 재생산되면서 약간 수급이 또 수급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호재가 뭐 임상 3상 승인 소식도 있었고 네. 좀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네. 지난달에 사실 임상 3상 승인이 났었는데 예. 식약처가 승인한 유일한 국산 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또 보도 자료를 냈는데 피험자에 이제 투여를 했다 좀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승인했고 우리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좀 이런 걸 한번 시장에 한번 보여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 임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상 기간이 짧아서 내년 상반기면은 중간 결과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결과값을 받고 식약처 승인이 무난하게 난다고 하면은 2분기에도 이제 빠르면 2분기에 이제 실제로 유통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KRX BBIG와 바이오 뉴딜리스의 이제 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편입이 됐다. 이것도 사실 호재인데 이게 뭐 오늘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편입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매수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 변경일은 이제 오늘 10일이 되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9%대까지 급등력 나타내고 있어요. 337,500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의무보 예수가 풀리는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오늘 18일에 이제 예. 오버행 이제 의무보 예수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춤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보호 예수라는 게 이제 기관 보유 물량에 대해서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18일 이후부터는 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최대주주 보유 물량이어서 당분간 이게 바로 18일에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그런 거랑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이 보호예수 이제가 풀리는 그것 때문에 약간 매도의 빌미, 그냥 매도의 이유로 하나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워낙 호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때 저점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지만 10월에 임상 2상 결과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뉴스 보시는 분들이 아니 임상 3상 들어가는데 왜 아직 임상 2상이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2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3상에 들어간 거고 글로벌 뭐 화이자 모더나 모두 다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결과가 이제 10월에 나오는데 이게 잘 나오면은 사실 3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어서 사실 이상 결과가 잘 나오면 10월에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국내 1호라는 이 타이틀을 걸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이 약간의 승자 독식 현상이라는 또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한 1,000만 회분이었나요?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물량이 네. 줄어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이슈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승자 독식이죠 사실. 이제 화이자, 모더나가 지금 글로벌 시장 독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사실 뭐 화이자, 모더나 외에는 경쟁자가 사실 미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다른 백신 개발사들 많이 있지만 지금 임상 개발 단계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식약처 임상 3상을 승인받은 곳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2분기에 계획대로 약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그 경쟁사들이 있으면은 아마 나눠서 분배를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뭐 분배할 데가 없으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물량을 다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뭐 제넥신이라든지 셀리드라든지 지금 열심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긴 있다. 사실입니다.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투자하신 분도 많을 텐데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일반 그 백신이 아니라 그 중국 백신의 부스터샷으로 개발하겠다고 이제 예. 개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또 여기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안타깝게도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상 이상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속도를 얼마나 낼지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해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종식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계속 맞습니다. 이렇게 독감처럼 발생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내다 본다고 하면은 뭐 셀리드 투자도 유효할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뭐 내년 상황에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까지도 좀 체크를 해봤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또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컴의 시총 상위 종목은 아니지만 되게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고 이게 점점 신사업 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갖고 있지 이런 관련된 산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퇴출된다 시장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한컴 같은 경우에는 우주로 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아주 시장의 기대감을 잘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그 시장의 기대감이 3%까지도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한글과 컴퓨터가 우주 사업을 신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이미 알려진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자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가시화돼서 더욱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주로 간다고 하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기자간담회 통해서 약간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컴이 100kg 이하의 초소형 관측 인공위성을 날려보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고 인공위성 이름이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세종 1호라고 하고요. 예. 국내 민간 기업으로서는 이제 최초 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한컴그룹이 이제 우주 역량이 없으니까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컴 인스페이스라는 이제 자회사가 생겼고 이 한컴 인스페이스가 이 사업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컴 인스페이스가 뭐 인공위성뿐만이 아니라 드론 영상 분석 그리고 뭐 국내 최고 수준의 관련해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2024년에 정도 되면 영상 데이터 시장이 한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시장에 끼어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포션을 가져가겠다. 좀 이게 이제 한컴의 계획이고 뭐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 위성 데이터 기업이 있는데 스파이어 글로벌과 함께 이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처음 경험이 없는 만큼 이런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한글과 컴퓨터 어제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붙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자체 개발한 또 정찰용 드론도 발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좀 이슈가 됐던 게요. 이게 카불 공항 테러 보복에도 이 드론이 또 사용됐다고 네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드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금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또 드론이 이제 카불 공항 테러 보복에 사용됐다. 이것 때문에 약간 드론 우리도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방은 드론을 잘 활용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한컴도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드론도 함께 같이 공개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농업 그리고 뭐 국방도 물론이고 예. 산업에서도 이런 특수 목적용 드론을 만들어 나가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한컴에 따르면 이 위성이라 드론이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사실 위성은 우주에서 이렇게 예. 관측하는 거니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대신 세밀한 그 관찰을 못 하는데 그 세밀한 관찰을 우리가 개발한 자체 개발한 드론으로 볼 수 있으니까 상호 이제 보완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앞으로 뭐 미래 산업은 다 데이터를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패권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 한컴도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가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국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이제 발표를 했고. 예. 뭐 앞으로 사실 주가 측면에서 우주, 드론, 신사업 이런 키워드가 너무 매력적이고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당분간 계속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에서 28,000원대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미끄러졌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최근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4% 가까이 상승력 가져가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 본업에 우주, 드론까지 좀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